왔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 지그재그 존내템들 제가 두둑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쇼핑몰들 자체 제작 라인 되게 탄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작 맛집 찾아가지고 오래 꺼내 입을 만한 제품들 쇼핑하는 재미가 좀 쏠쏠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쌀쌀해진 니트의 계절이기 때문에 예쁜 니트랑 또 같이 입으면 좋은 아이템들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지금 입고 있는 니트 맛집 디어리스트 제품인데 정말 보자마자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있으면 겨울에 좀 꺼내 입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정말 루즈하게 빡실 것 같긴 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짝씩 조금 늘려서 입은 상태입니다. 니트가 굉장히 도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겨울에도 이너 입고 입으면 되게 따뜻할 것 같긴 한데 요거 위에다가 아우터까지 입으면 되게 답답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카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접어서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우터까지 걸치면 목이 좀 많이 답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께감이 워낙 도톰한 제품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약간 부해 보이는 핏이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 밑단이 되게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품이 살짝 아쉽긴 하더라고요. 또 워낙에 색감이 되게 예쁜 레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레드의 정석에다가 체리를 살짝 딱 한 방울 섞은 레드이기 때문에 그래도 겨울에 이거 하나 있으면 종종 꺼내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니트, 이거는 진짜 하나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교복템이 될 것 같은 니트인데 이미 올드머니 룩으로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디고 블루 컬러가 너무 취향이었는데 구매할 때는 차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를 구매하긴 했습니다. 요거 제가 직진 배송으로 받아봤었는데 아침에 받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반팔에다가 그냥 한번 입어봤는데 입자마자 잠이 깨는 핏. 우리가 생각하는 딱 예쁜 루즈한 V넥 니트예요. 정말 어디든 안 어울릴 수가 없는 예쁜 핏입니다. 되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핏이어가지고 부해 보이지도 않고요. 티셔츠랑 또 안에 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진짜 예뻐요. 약간 올드머니 룩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또는 프레피 룩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기본 니트로 여러분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별로 느낌이 안 들긴 하는데 완전 부들부들한 건 아니고요. 약간 까실까실한 게 진짜 조금씩은 느껴지는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니트랑 같이 입은 셔츠도 원로그 제품인데 셔츠가 워낙 많아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레이어드 덕후잖아요. 근데 레이어드용으로 나온 셔츠는 없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살 때는 화이트가 품절이어가지고 요 스카이 컬러로 구매를 했는데 요건 약간 슬림 핏이고 이렇게 팔도 기장이 짧아요. 어쨌든 레이어드용으로 입을 제품이기 때문에 요 넥라인이 이렇게 퍼지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V넥 니트나 가디건, 노카라 자켓에다가도 이렇게 시원한 포인트로 입기가 괜찮고요. 셔츠 자체는 좀 스판기가 살짝 있어요. 실루엣 자체는 굉장히 포멀하게 나오긴 했는데 약간 여유감이 있는 핏감이기 때문에 뭐 군살 같은 거 두드러지지 않게 입을 수가 있고 완전 크롭한 기장도 아니면서 너무 긴 기장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니트 밖으로 살짝 포인트 줘서 빼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핏 예쁜 꽈배기 니트 찾으셨다면 저 이거 진짜 추천해요. 저도 정말 열심히 찾았었는데 보통 이런 니트는 포멀한 핏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은근 좀 안 어울려가지고 제가 시도를 잘 못했었는데 이거 딱 이미지로 보니까 되게 여유있고 넥라인도 되게 여리여리하게 나와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거든요. 저 딱 입어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가성비 미쳤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일단 소재는 아크릴 소재여가지고요. 부들부들한 건 아니고 차라리 좀 꼬독꼬독한 느낌이고 오히려 그래서 따가운 느낌은 없어요. 유니티도 실루엣 보면은 막 루즈하거나 딱 붙는 핏은 아니지만 적당히 포멀하긴 하지만 팔뚝 군살도 좀 가려주고 밑단은 또 두껍게 좀 잡아주다 보니까 체형이 좀 되게 예쁘게 보완되면서 입을 수 있는 니트여가지고 이거 진짜 가성비 굿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뻤어요. 색상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런 아이보리 컬러 니트가 필요해가지고 이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는 제가 사신 담아서 추천을 하는 니트인데 오랜만에 제작 라인 아닌 제품을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에요.
이미지 보자마자 반해서 구매했는데 약간 예쁨의 정석은 아이보리 컬러 같지만 요 그레이도 되게 은은한 느낌이 예뻐서 구매를 해봤어요. 실물로 보면은 되게 밝은 연그레이고 미세하게 연 라일락 느낌도 살짝 나서 라이트톤 분들이 입으면 훨씬 더 예쁜 그런 컬러고요. 요거 펀칭으로 들어간 패턴 과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포인트 되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앙고라 니트 치고 각대가 살벌하지가 않고요. 촉감은 약간 따끔따끔 거리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니트 자체는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그런 니트여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아래로 착 가라는 느낌이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진짜 중청 데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키장녀분들한테 제가 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 미디 스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로그 제품이고요. 약간 나이를 먹을수록 저는 짧은 기장의 치마를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막 미디스커트 찾다 보면 막상 제가 입으면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애매한 길이감 때문에 항상 수선을 했었는데 이거 입었을 때 딱 무릎 위로 예쁘게 올라와요. 일단 원단 자체는 딱 봄, 가을에 입기 좋게 나와가지고 겨울에는 좀 추울 것 같긴 한데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입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체에 조금 살이 몰린 편이어가지고 좀 짧은 기장의 스커트를 입으면 막 치마가 엉덩이 위로 좀 붕 뜨거나 약간 부해 보이고 실루엣이 좀 안 예뻤었는데 얘는 그 하체 분사를 너무나 예쁘게 딱 커버를 하면서 슬림하게 아래로 툭 떨어지는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델분한테는 치마가 좀 커 보이긴 했었는데 저랑 체형 특히나 비슷하신 분들은 완전 만족하실 것 같은 제품이라 강추예요, 강추. 이거는 그냥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고요. 벨트 멜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앞에 주머니 약간 포인트로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언더비에서 또 새로운 블라우스를 한번 구매를 했는데 되게 러블리한 분위기 가득이죠? 제가 좀 추워지는 계절에 셔츠나 블라우스 볼 때 이것만 봅니다. 딱 넥라인만 보고 구매를 하는 편인데 왜냐면 저는 좀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이렇게 레이어드용으로 딱 뭔가 입고 바깥에 카라를 좀 포인트로 빼서 입는 코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 레이스가 진짜 빈티지한 느낌이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조금 사랑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예뻤어요. 레이스도 빈티지하긴 하지만 단독으로 입었을 때는 약간 퍼프감도 있고 허리 쪽에 이렇게 살짝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단독으로 입는 건 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 가디건이랑 입기도 예쁘고요. 이렇게 노카라 자켓 있죠?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카라 바깥으로 살짝 빼꼼해서 입어주면은 딱 과한 느낌 없이 진짜 살짝 포인트 줘서 입기에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노카라 자켓이나 뭐 브이넥 니트, 브이넥 가디건이랑 한번 꼭 코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키장녀 분들을 위한 부츠컷 데님 팬츠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같이 코디를 했던 제품인데 슬로우엔드 제품이고 메이드 제품이에요. 저도 첫 구매긴 한데 입어보고 괜찮네 싶더라고요. 길이감은 키장녀 맞춤 기장이긴 하지만 조금 길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운동화 신었을 때 운동화 위에 살짝 올라오는 기장감으로 멋지게 입을 수가 있고요. 일단 팬츠 자체가 되게 군살을 좀 딱딱딱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하체에 조금 살이 몰려있다 보니까 막 허벅지 라인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승마살 라인도 막 퍼펙트하게 잡아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군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그런 소재더라고요. 밑단도 너무 크고 화려한 부츠컷이면 오히려 데일리로 입기가 애매한데 요거는 딱 세미 부츠컷 느낌이어가지고 평소에 그냥 맨투맨이나 니트에다가 입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부츠 진짜 가성비템으로 득템을 했거든요.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스웨이드 부츠인데 요즘 이런 거 진짜 트렌드잖아요. 저도 뭔가 신고 싶긴 한데 가격대가 진짜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또 제가 막 이런 거 잘 어울리는 컬러가 아니어가지고 다 망설이다가 딱 봤을 때 브랜드 부츠 마냥 잘 나왔길래 속눈썹만 거 구매를 해봤는데 웬걸? 진짜 예쁩니다. 만져보면은 저렴한 티는 나요. 되게 꺼끌꺼끌하고 원단도 막 좋진 않지만 정말 한철 신기에는 이만한 템이 없다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끔 본딩 자국 있긴 하지만 이런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디테일도 진짜 잘 나왔어요. 요즘 이렇게 앵클 기장에 폭 조금 넓고 스웨이드에다가 약간 베이지 브라운 컬러 부츠 한창 트렌드인데 저랑 한철 같이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편하게 입을만한 후드 집업이 필요해서 구매를 했는데 웬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같이 소개를 할게요. 저도 여기 제품 그냥 처음 사봤는데 가성비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후드 집업은 투웨이여가지고 은근 또 활용도가 있는데 근데 지퍼가 막 부드러운 지퍼는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서 좀 잠그거나 풀어야 돼요. 약간 뻑뻑하긴 합니다. 퀄리티가 되게 좋게 나왔어요. 두툼한 건 아니고 딱 간절기용으로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소재고 단독으로 입었을 때 막 꼬슬거리고 이런 거 없이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색깔별로 구매해도 될 정도고 과한 크롭이나 슬림 핏도 아니면서 그냥 딱 예쁘게 포멀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이어가지고 전 유난히도 예쁜 것 같아요. 뭔가 학창시절이었으면 교복에다가 이거 딱 하나 입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것도 진짜 가성비 맛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만족해요. 이게 또 포인트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딱 걷어서 입으면 이렇게 이런 것도 예뻤어요. 이렇게 딱 후들후들한 핏이어가지고 바지랑 입었을 때 유난히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FW 바지로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해본 제품들 한번 탈탈 털어봤는데 예쁜 건 너무 많지 않나요? 오늘도 취향인 제품들 가득하게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